연구부입니다. 학부모 공개 수업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수업을 공개하래? 나는 비밀스러운 게 좋다고. 안녕하십니까. 왜 뛰어왔어? 아, 뭐야 또? 친애하는 대치고 선생님들께. 어제 저는 우리 학교가 위험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장쌤, 아침부터 또 뭔 소리를 하시는 거야? 아니, 근데 이 대치고 앞에 요 큰 대자는 왜 붙이는 거예요? 부끄럽게 정말. 근처 한국군은 최근 새로운 의대 수시마 수업을 개설, 한국대의 학종으로 학생들을 대거 합격시... 아이씨! 뭔데? 옆에 강남구는 다음 달에 대학 입학 사정관을 직접 초빙한 입시 설명회를 준비 중이랍니다. 옆 학교들의 선전에 작업받으시고 힘드시겠지만 대치고의 황골 탈퇴를 위해 부디 모두 힘껏 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즐거운 월요일 아침, 조장 전성주 드림. 근데 교장쌤은 자꾸 어디로 달리자는 걸까요? 목적지가 어딘데? 어디긴 어디야, 입시 지옥이지. 어쨌든 오늘은 교장실 근처에 가지 않는 게 좋겠네요. 이번 공개 수업은 해왔던 것처럼 신입 선생님들 중심이고요. 정교사 선생님들은요? 작년처럼 하나요? 네. 대표 과목 부장 선생님 한 분만 간단히 하시는 걸로. 올해 대표 과목이 뭐죠? 국어입니다. 국어? 네. 그 올해 국어 부장이 누구시더라? 김이분 선생님입니다. 아. 수업 자료는 잘 마무리하셨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혹시 기분 나쁜 건 아닐까 좀 걱정을 했는데. 네? 김이분 선생님한테 자료 보내드리라고 한 거예요. 어쨌든 1년 동안 같이 가야 되는데 벌써부터 착지면 좀 피곤하니까. 압니다, 무슨 뜻인지. 어쨌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배울 페이지 어딘지 알지? 네. 고스카이 쌤한테 알려준 비법이 뭐야? 응?
뭐 김이분이한테 말리지 않는 비법? 아. 뭔데 그게? 나도 좀 알려줘봐라. 써먹어보자. 누구한테요? 응. 아, 식사, 식사. 뭐? 뭔데? 별건 아니에요. 그냥 뭐. 자기만의 수업 컨텐츠를 만드는 것. 그것은 수업의 내용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해석해 전달하는 교사 고유의 수업을 말한다. 그 수업 자료는 교사가 완전히 자기만의 시나리오에 따라 만든 것이어서 수업을 직접 보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이 이해하기 어렵다. 마치 공부 잘하는 친구의 필기를 빌려본다고 해도 그 당사자만큼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처럼. 결국 교사들은 자신만의 수업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그 노력에 제일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역시 학생들이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과 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거 너무 싫어. 근데 선생님은 이들과 헤어져야 한다면 이래야 헤어질 거야. 벼랑으로 가. 가서 바짝 마른 모래에다가 구운 밤을 심어. 그래서 그 밤에서 싹이 나야만 여러분이 사랑하는 트와이스 스트레이키즈와 헤어질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린지 전혀 모르겠어. 그치? 이제 우리가 곧 배울 정석가도 이별에 대해 저와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석가는 어떤 표현? 역사적. 역사적인 표현을 한 것이죠? 네. 아이고 잘한다. 야, 도현우 쌤이 물건은 물건이네. 하긴 나는 수업 자료 보내려 해서 보냈다. 그럼 뭐 할 말 없고. 이거 왜 이렇게 써? 아니 자료 활용 못한 건 너잖아요. 그러면은 그럼 또 할 말 없고. 뭐야 아메리카노야? 에이 듣고 계신 거예요? 아, 들리니까 볼륨 좀 낮춰주세요, 아저씨. 아, 저 미혼이거든요. 어쨌든 이번엔 김이분이가 한방 먹겠는데? 그렇게 생각해? 사실 누가 선배니 후배니 하는 건 직급 확실한 회사라면 모를까. 우리 교직사회에선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따지진 않잖아. 학교에서야 뭐 교장, 교관 빼놓고는 다 똑같은 평교사니까. 그쵸, 우리는 애들 앞에서는 어쨌든 다 같은 선생님이어야 하니까. 그치. 김이분 선생이랑 도현우 선생 관계도 마찬가지고. 뭐 전체여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김이분 선생이랑 고한을 선생 관계는 좀 다르지 않아? 이제 돌아가는 걸 보면 힘의 균형추를 놓고 봤을 때 고한을 선생님 쪽이 유독 힘이 약하다는 거거든. 일반적인 동료 교사 관계랑은 다르게. 그럼 이 방법이 이번엔 안 통할 거다. 하, 문제네. 수업은 파트너들끼리 좀 동등해야 잘 굴러가는 건데.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겠어? 아이, 뭐 그거야. 김이분 선생은 정교사고 고하늘 선생님은 기간제니까요. 네, 진학 밥 먹고 내 자리로 와요.